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4월 달로 마지막 주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4월 달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은 이미 뵌 것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필립보가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세요. 그것을 충분합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었으면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뵌 것이다 하고 말해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이게 이제 그 7차 니케아 공의회 787년에 있었는데요. 이 공의회는 그때 이콘 성상이죠. 이콘 파괴자들과의 치열한 토론으로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구약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어머니와 성인들의 형상을 공경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와 세우신 계약을 약속을 잊지 않도록 삼가고 너희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진, 새겨진 형상을, 모습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하는 기록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돌이라든가 나무 색깔, 그걸 숭배한다면 이것도 미신이죠. 우상 숭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깔, 뭐 돌, 나무 이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그 이콘 속에, 그 그림 속에 재현하고 있는 인품, 인격, 인물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이미지, 모상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느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와 모든 성인들에게서도 볼수 있어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투명해지면서 하느님을 엿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의 많은 교부들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제 이콘들이 있죠. 제가 이제 요 이콘은 이 이콘 계속 이제 말씀 같이 함께 하고 이것도 예수님 성모님 함께 하는 이콘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상호성. 상호성. 그래서 이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를 유리창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거든요. 유리창으로.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끗하면 밖에서 나를 볼 수도 있고 나도 밖을 볼수 있잖아요. 이콘이야말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 유리라는 거죠. 유리가 깨끗하고 투명하면 유리는 안 보이고 그 너머에 정원이 보이고 하느님이 보이는 거죠. 유리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경우에만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콘은요, 투명한 거예요. 이런 투명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닦아야 되고 이콘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투명한 창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투명한 유리. 하느님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눈을
아버지께로 열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만을 사용하신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신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신비의 진정한 저자가 성령이시지만 성령은 살아있는 펜, 연필을 사용하세요. 사랑을 쓰고 싶으면 연필을 쓰세요 하는 그런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도 있는 것처럼 모세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마테오, 바오로 등등등등 바로 성령은 그들 안에 계시지만 그들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쓰는 것이죠. 저자, 사람의 손을 빌려서 성령이 움직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계시고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느님인 동시에 인간의 작품인 거예요. 미켈란젤로 시스틴 성당을 그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셨다 했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환자들, 병자들에게 하느님 아버지 의사의 손을 움직이셔서 직접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하느님께서 마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과 우리 사이의 시너지, 서로 협력의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 일이 되도록 요청하시는 거다. 하느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합쳐진 그리스도의 힘.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과거에는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 협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신학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었어요. 토론 주제였죠. 사실 모든 선한 일은 하느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은총에 의한 것이며 우리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협력 시너지, 이게 시노달리타스. 이 협력을 바로 두 마리의 말이 수레를 끌어간다고 하는 거.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네, 잠깐만요. 여기 확인 좀 해보고요. 여기 관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며 사람 동시에 하느님이고 사람이시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두 마리의 말에 의해서 인도하고 있는 이 마차 여기에는 우리가 딱히 비교할 수는 없겠다는 것에 일치하면서도 바로 그 대신 우리들, 하느님의 모든 것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적으로 하느님이면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견디셨어요. 나자렛 예수였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신비 속으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현존하시죠. 임마누엘. 이어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에서 연대, 연합, 융합의 신비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설교하고 치유하고 온갖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아들이시며 아버지 신성이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은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활동, 신성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대한본당도 성전을 완성하는데 우리 노력이 필요하죠. 당연히 헌금도 하고 또 우리는 계속 건축위원회 계속 매주 만나볼 수 있는 11번째 만나고 있는데 만날수록 더 완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거기는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인간의 일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일로서 인간적이면서 신성적인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의 기도와 우리의 거룩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